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 만국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세속적으로 물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나와 같이 거룩히 구별되어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눈과 혀와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주의 빛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시하는 풍조가 늘어가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함으로 가정을 지키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별된 사람으로 사용되도록 연단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분량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우리의 영이 매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목장 가정들과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프레이어 드라이브인 웍을 통해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받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멀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도 연락하며 가정 밖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유성 목장 가정들 되도록 저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히 사랑하시는 박인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기뻐 뛰며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힘을 얻게 하시고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생하시는 유송 가족들과 그들을 돌보시는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 가정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유송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시는 안수집사, 초원지기, 목자, 목녀, 부서별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사역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팀과 수업안을 섬기고 있는 브루나이 목장의 조강실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21년 동안 군인으로 일하다가 작년 1월에 군에서 은퇴하고 우리는 텍사스로 이사와서 뉴송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농인분들을 위한 사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과 농인분들을 연결하는 도구로 제가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멋지고 또 의미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어 찬양팀과 수어반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고백드리면 그 초창기에는 온통 낯선 이곳 또 뉴송교회를 우리 교회로 결정했지만
그때는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같지 않은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오자마자 팬데믹으로 대면 만남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다 보니 제가 관계에 대한 배고픔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쓸쓸했고 의기소침해졌고 또 많이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저의 첫 수어 찬양은 내게 강 같은 평화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연습하는 와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찬양의 그 가사들이 저에게 훅 달려왔고 저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의기소침이 도대체 뭐였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됐고 유쾌한 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꽃차를 우려내기 위해서 마른 꽃봉우리에 끓는 물을 부었을 때 그 꽃봉우리가 하고 퍼지는 것처럼 꾸깃꾸깃 꾸겨져 있었던 제 자존감이 빳빳하게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골백번을 연습해도 예배 중 수어를 드리다가 잠깐 정신줄을 놓치면 눈앞이 새하얘지고 또 새까매지는 막막한 상태를 저희들은 매번 경험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준비하는 동안 가사를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며 또 다른 팀원들이 저를 위해 올려드리는 중보기도의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농인분들을 연결하고 있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과 아주 친해지고 애틋해지게 됩니다. 그를 통한 기쁨은 우리가 수어실 카메라 앞에서 잠깐 느끼는 그 공포보다 언제나 항상 더 위대하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저희 수어 찬양팀은 화요일엔 문은정 집사님을 통해서 그 주의 찬양 두 곡을 배우고 주일 오후에는 박희래 선생님과 진현주 집사님을 통해서 수어의 기초 과정부터 생활에 필요한 단어와 대화들을 그동안 공부해왔습니다. 수업을 위해 준비하시고 또 팀원들이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영상을 만들어 올려주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에 이 시간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나라에 가 계시면서도 줌 미팅에 함께 하시기를 애쓰시는 분, 배운 것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 한 시간씩 복습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드리시는 분, 잘 이해되지 못한 수어를 수시로 녹화 영상을 찾아서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는 분, 갑작스런 사정으로 찬양자가 서지 못하게 될 때 그 부담을 순종으로 대신 서주시는 분, 사정상 수어 찬양을 직접 드리시지는 못해도 정해진 우리들의 모임 시간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며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를 자주 해주시는 분들, 이토록 저희가 따라갈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언니 집사님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또 어린 자녀들 건사하느라고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우리들 줌 미팅에 그 네모칸 한자리를 잘 지켜서 우리 수업안 분위기를 산뜻하게 올려주는 우리 동생 집사님들 또 그의 자녀들 대견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진짜 아름다움을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뉴성에서 만난 모든 성도님들과 행복하게 교제하고 서로 도전받으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수어팀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농인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수어반과 수어 찬양팀을 통해서 저희가 누리는 이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복을 많은 성도님들도 함께 직접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강실 집사님은 아직 간증 가운데 아주 이 그림 언어를 잘 묘사하시는 탁월한 커뮤니케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보시면 수어팀의 이번에 기초반을 수료하시는 분들의 이름과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체육관에 계시고 여기 계신데 혹시 여기나 체육관에 있는 분들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격려 박수를 좀 드리기 원합니다. 여기 계시고 또 체육관에 계시는데 우리 수료 농인반을 대표해서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수료증 우리 조강실 집사님, 위 사람은 뉴스온교회에서 제공하는 한국 수어 기초반의 모든 교육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어제 토요일 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방송을 보신 분은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양에 작은 스크린으로 나온 이 수호를 위해서 뒤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는가를 귀로 간간히 들었지만 직접 간증을 드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제 이 수호팀이 더 잘하게 되고 또 우리 언어로 소통이 가능하지 못한 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날이 오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수고하신 여러분과 또 이 사역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손정희 집사님 그 인터뷰를 보시면 이 COVID-19 기간을 오늘 우리 조강실 집사님도 언급하셨지만 지나면서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수호팀에 들어온 결과 본인이 오히려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건강하다고 봅니다. 저는 해군배 그 JP5 탱크, 제트기 퓨를 실는 탱크 밑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 깜깜한 데서 일을 하다 보면 그 맑은 공기가 막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한 시간씩 나와서 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와 멀어지고 또 이 교회 생활이 전처럼 다른데 내가 좀 답답하다, 컬컬하다. 그것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답답함과 고백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해군 배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할 때 저는 알라메다 캘리포니아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해월드 중간에 있는 그 베이 에리아에 해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여름방학 때마다 많은 해군들 그리고 해군 장교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미국의 육해 공군 가운데 가장 이혼율이 높은 브랜치는 해군입니다. 왜냐하면 3개월에서 6개월 많이는 1년간 부부가 떨어져 있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가 출항할 때 그 기지 항구에 가족들이 쭉 길을 서서 손수건을 흔들면서 울면서 남편에게 아들에게 무사히 작전을 마치고 정한 기간을 마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기원하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여보 우리가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다시 꼭 만나자고 약속할 때 그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울면서 배우자를 그리면서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근데 3개월, 6개월 떨어져 있으면서 한 사람은 성숙하고 한 사람은 미숙한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 내가 작별한 그 배우자가 아니고 전혀 다른 배우자인 관계로 부부가 이혼하는 사례가 해군에서 가장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군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군복으로 이 가정의 좀 어려움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했던 생각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것은 해군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COVID-19 기간을 1년 가까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멀어지진 않겠지만 신앙과 교회가
교회 생활이 점점 멀어지시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내 신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심히 통곡해 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대마는 누구입니까? 대마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함께 갔었던 동역자인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전승에 의하면 대마는 데살로니가 이방 신전의 남창이 되었다는 기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과신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하는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무언가를 찾아서 주님과 주님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런 수호반과 여러분들의 이 헌신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갈대처럼 강해 보이지만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역사를 보시면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했던 이런 군왕들과 장군들이 실제 개인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적극 붙잡는 것은 지혜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Tell me, I will forget. 내가 듣기만 하면 나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Show me, I will remember. 파워포인트가 나와야죠. Show me, 내가 보여주면 기억을 합니다. 근데 나를 참여시키면, 내가 참여하면 나는 확실해집니다. 저도 이 수어를 여러 번 보지만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길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길 하는 거. 근데 외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늘 하는 분들은 분명히 내 것이 되고 확실해진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잘 배우기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인가? 제가 뉴송 라이프를 할 때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앞에 보시게 되면 읽어서는 10%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수동적인 배움입니다. 그러나 능동적인 배움 가운데 가장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 초원직이 교회 직분자들이 힘은 들지만 사실은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지만 소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소가 있으면 배설물을 치워야죠. 소 먹이를 줘야죠. 일이 많지만 소를 통해서 우유를 얻고 고기를 얻고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때 그런 기회가 올 때 못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기보다는 성경을 보시면 헌신하고 어벨리블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세를 보세요. 나는 못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아론도 주고 하나님의 지팡이 줄 테니까 너는 순종해라. 순종한 결과 모세는 모세의 오경을 우리에 남겨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목장을 인도하고 교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기회가 왔을 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준비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나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COVID-19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마치 큰 펀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휘청했지만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가? 나가세, 나의 가정을 세우자. 우리 가정을 교회로, 가정을 선교지로, 우리 자녀들과 시간 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번에 뉴욕타임스를 보니까 엄마들이 자녀들과 있으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말하는데 아이들이 하루 종일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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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떤 분은 누군가 내 아이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아이들하고 있으면 평화가 삽시간에 깨져버린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한 분은 말하기를 아 내가 아이들과 이렇게 있어 보니까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내가 그분들에게 전에는 중심으로 감사하지 못했는데 이런 하이퍼 액티브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위대해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들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저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동적으로 수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신앙생활하는가 나가세라고 하는 지붕 아래 우리는 야구의 개념을 도입해서 네 가지 베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는 뭐죠? 예수님 예수님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 창고의 열쇠를 주신다 보화가 무엇입니까? 각 사람마다 연령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보화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재정 어떤 사람은 관계 어떤 사람은 신앙 어떤 사람은 지혜 우리에게 맞는 보화 창고의 열쇠를 주신다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존담 영풍권 야곱은 그릇이 아니었지만 아버지 이삭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열두 아들이 나오고 열두 지파의 원조가 되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손을 얹고 피지컬 터치를 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에 나오는 요셉, 에스더, 다니엘, 이삭, 마리아와 같은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하자 그리고 축복을 받으면 내 가정의 담을 넘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예수님의 의와 복음을 확산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내용인데 조금 이따가 본문을 읽고 먼저 배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첫 번째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책입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의 책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있었다 또는 430년 있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400년이란 말도 나오고 430년이란 말도 나옵니다 400년이 맞습니까? 430년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400년을 말할 때는 요셉이 애굽의 30년 총리로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종이나 노예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살이를 포함하지 않으면 400년이 맞고 요셉이 애굽에서 30년 통치하면서 그들이 고센 땅에서 마음대로 목양 우리 가축을 키우는 그 연도를 포함하면 30년 요셉 밑에서 애굽에 있었고 400년 종살이했고 해서 430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도 맞고 430년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의해서 둘 다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9개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은 10가지의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9개월 동안에 10가지의 재앙을 나라가 그냥 망가지고 나라가 찢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6주 동안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룩이 무엇인가, 제사가 무엇인가, 제사장은 누구인가, 어떻게 제사법을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거룩한 민족이 되는가, 우리를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결국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책임 있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다 라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격 공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126마일을 광야로 와서 가데스바니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데스바니아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열 명의 정탐꾼이 큰 포도송이를 메고 와서 뭐 여기 가보니까 이 소출이 엄청나고 이미 다 성곽이 지어진 도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으로 다들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처럼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열 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동안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원망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영혼이 피폐해지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광야를 지나는 이들이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와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결과 그들이 다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모든 이 성인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룬 일이 없이 그들은 다 시체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6개월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20세 미만의 새로운 신세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고 교훈을 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면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부터 1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 말씀을 읽고 다음 주일은 라합, 그 다음 주일은 오늘 인용하신 잠언 31장을 통해서 어머니들, 여성들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하고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여기 보시면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은 그 테리토리, 그 지형을 말하는데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실수를 했는데 신명기의 말씀은 6개월 동안 가르친 내용이 아니고 30일 동안 모세가 이 New Generation에게 가르친 내용이 신명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던 모세가 죽고 좀 젊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가 200만 되는 캠핑을 주로 하던 이 큰 백성을 크로싱,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기다리면서 아마 여호수아는 상당히 마음이 긴장되고 두려운 이 마음이 교차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는 땅의 영토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4절을 보시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족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땅을 여러분이 한번 지도를 펴고 또는 구글을 하셔가지고 찾아보게 되면 이 땅의 사이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30만 평방 마일입니다. 300,000 square miles. 30만 평방 마일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운전하러 갈 때 3,000마일 운전했는데 여기에 100배가 되는 30만 마일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가장 지너스,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인데 다윗 왕이 얼마의 영토를 차지했냐면 30만 마일을 주리라 하셨는데 다윗이 차지한 영토는 3만 마일입니다. 3만 마일. 하나님은 너희가 받는 만큼 땅을 주시겠다. 두렵다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너희가 받는 만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주리라. 얼마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30만 스퀘어 마일스 이 땅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발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발로 가는 만큼 땅을 주리라. 정복한 만큼 땅을 주리라.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염려에 관한 주제는 7분의 1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이 뿌리거나 거두거나 창고도 없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이들을 먹이신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다가 공중에 새를 한번 보세요.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가지고 부리를 쫙 열고 하늘에서 벌레나 지렁이가 떨어지기를 기다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을 약속하셨지만 새들은 온 창공을 날면서 그 새들을 찾기 위해서 눈을 가지고 땅을 보고 나무를 보고 이래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적극적이지 않으면, 공격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을 약속하셨지만 공복으로 그날 밤을 지내야 된다는 사실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첫째 1장 3절에 보면 발로 또는 가서 땅을 밟으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가되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시는데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저는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교회생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목장에는 다섯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예배, 친교, 훈련, 사역, 선교. 이 다섯 가지 중에 예를 들면 옛날 중국 삼자교회는 예배도 있고 성교 공부도 있지만 전도는 못하게 합니다. 선교는 못하게 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펼쳤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목장,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배, 친교, 훈련, 사역, 선교가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다섯 가지를 약간 순서를 바꿔서 우리 교회는 지금 그 다섯 가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이 예수님의 교회로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교회가 제공하는 기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거기에 본인의 신앙에 맞게 반응하시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리라고 봅니다. 조금 순서를 바꾸면 친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에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고 성도들과 목장 가족원들끼리 앉아서 음식 나눌 때는 그게 얼마나 귀한 거를 몰랐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힘들다, 그때가 좋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듣습니다. 목회는 말씀도 하고 신방도 하지만 결국 사람을 만나는 게 목회입니다. 전에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시간을 막 조절을 하고 어려웠는데 사람을 전처럼 만나지 못하니까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지만 저도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사람과의 교제와 관계가 중요하구나를 절감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교회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게 어렵구나, 힘든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교, 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COVID-19으로 우리의 활동을 앤토니 파우치와 과학자들이 하는 일을 많이 참고해서 전문 의학자들의 말을 기초로 이런 모임과 여러 방향을 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전문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교를 더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가 물론 선교를 해야 되지만 그 기관의 방향과 방침을 참고합니다. 남침례 교단, 남침례 교단의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는 올해로 175년이 되었습니다. 세계 3,700여 명의 선교사를, 3,66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듣고 종합해서 선교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인데,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최근에 선교 안내가 나와 있는데 저기 보시게 되면 청소년, 대학생, 장년 선교 기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토니 파우치가 있는 그 기관의 내용을 그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170
5년 동안 3,700명에 가까운 선교단체가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미 말한 대로 저는 굉장히 컨서버티브하게 이렇게 IMB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조금 더 좌우주의를 주시하면서 선교의 포문을 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에서는 선교사 파송식을 가졌고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하는 이야기를 저는 기억하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선교를 가는 이유는 이 darkness, 어둠의 세력을 push back, 그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기간 가운데 선교를 갑니다 라는 말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고 그들을 파송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가족이 We are praying for you, we are praying for you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선교는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선교의 문이 열릴 때 우리 뉴송의 공동체가 지난번 남아공에 30명이 다 비행기 비싸고 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활발한 선교의 날이 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우리 CDC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예배를 나온 분들이 이런 말씀하는 것을 제가 간간히 들었는데 예배 나오기 전에는 이게 예배 나와도 되는가 좀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교차가 되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나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또 기계를 통과해서 제가 그 약품 이름은 모르지만 이런 거 하는 게 안심이 된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장의 가족원이나 또 가족 중에 한 분을 정탐꾼으로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에 오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정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낀 점을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과 나누시고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참석해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하다 이게 보완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예배부나 교회에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전처럼 사역을 활발하게 못하지만 경찰서, 소방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 프레어 드라이브, 프레어 워크를 하면서 뭐 저도 지난 금요일 날 이란 교회를 다녀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게 야외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 없이 기도하고 프레어 워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가족끼리 자녀와 함께 목장에서 적극 활용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손을 잡고 이란 교회 목사님, 그 이란 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 회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뉴송 가족 약 9명인가요? 지난 금요일 날 다운타운에 있는 코너스톤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만 개를 그 교회에 기증을 했는데 그 크리스 목사님 말씀하기를 이 흑인들은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마스크를 사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만 개라고 하는 5만 개를 기증하셨지만 이 마스크를 기증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게 파워포인트로 같이 다녀온 분들의 한번 소감을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이호 정혜인 집사님은 선교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음을 다시 깨달았다라는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 유한수 유지원 두 분은 앞으로 뉴송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이런 소감을 말씀해 주었고 청년들 두 사람이 다녀왔는데 지역사회 사역의 좋은 본을 배우고 선교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소망 없는 곳에 희망의 싹을 띄우신 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제가
그 크리스 목사님과 좀 1대1로 만나서 저는 여러분의 이 사역에 큰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 다녀온 분들이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뭔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참여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뭐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사회로 나가기 전 half-house 중간 집에서 있는 남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한 달에 한 번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미혼모들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매주 1,000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있는데 전에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와서 섬겼는데 COVID-19으로 좀 두려운 마음으로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아서 오지 못하는데 뉴성 교회가 그 3일 중에 하루를 오셔서 10시 반부터 12시, 12시부터 2시까지 이 사역을 해주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어려운 만나면 안 되니까 저도 성경대로 정탐꾼을 어저께 보냈습니다. 네 명의 교육자들 정탐꾼을 보내서 이 꽉 다물고 안전한가를 가만히 보고 사진을 찍어 오라고 그랬습니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 어제 어떤 보고가 들어왔냐면 저 네 분이 가서 안전하게 사역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아 사역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분 한 이야기를 참고하시고 여러분 목장과 초원의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내줘서 어떻게 하는가, 과연 안전한가를 보시고 안전하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4개월에 한 번 여러분 가족원이 가셔서 섬길 때 자라요. 바다만 먹으면 자라지 않아요. 이 비밀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성경 공부하고 물론 해야 되는데 바다만 먹어서는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 제가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오퍼하는 이런 성경 공부 훈련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뉴송 라이프는 이제 새로 뉴송 교회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 제가 온라인으로 우리 새가족부와 훈련부 또 관계자들이 시간을 맞춰서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뉴송 라이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번호가 들어간 훈련이 많이 있는데 413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데 성숙의 조건은 생명입니다. 죽은 나무에 봄은 오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아무리 계절이 만발한 봄이라도 내 영혼에 꽃을 맺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413은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이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흔들림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신앙의 터, 기초를 쌓는가. 다음 7과 목차가 나와 있죠. 저런 내용으로 주로 학습 또는 내 개인이 이 spiritual formation, 영적 기초를 쌓는, 아까 조금 더 보여주시죠.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이런 내용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1대1 또는 한 사람과 소수가 413 성경 공부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올해부터 222 훈련이 나왔습니다. 222는 디모데 후서 2장 2절인데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전도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제자 재생산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출생 족보가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미숙하던가 위험을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잘 키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서 가르치라 라고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가서 가르치라, no. 성경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래서 보여주고 같이 옆에서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투투투의 훈련이고, 이 훈련이 왜 교회 안에 없는가? 신학교에서 배우지도 않고 마귀의 방해도 있고 우리 전도와 제자 재생산의 차이를 혼돈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플라톤닉 관념, 이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관념으로 우리가 강의실에서 배운 것이 배운 것이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강의실에서 배우고 삶 속에서 어플라이하는 것을 배웠다, 안다, 믿고 아는 것에 일치가 되자라는 개념을, 우리의 프린시플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투투투 훈련입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 213 훈련이 나왔는데,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인데, 요한일서 이 내용에 보시면 아이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하는 그룹이 나와 있습니다. 아, 자녀들이 누구인가? 아이가 누구인가? 청년이 누구인가? 아비가 누구인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하고, 나는 바울이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가 없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옆에서 기저귀 갈고 음식 먹이고 제자로 만드는 사람이 없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불임의 문제, 불임.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요. 교회 문제가 많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명, 제자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있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없으면, 제자가 나오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온갖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 교회 지금 213을 하는 어떤 한 여성한테 제가, 자녀가 몇입니까? 둘입니다. 몇입니까? 셋입니다. 자녀를 하나 더 갖기 원하십니까? 노노노노,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제자를 키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키우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제자를 키우는 사람들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삼의 목차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 지금 일기 때하고 조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자, 계속 보여주시죠. 이과 미숙이 성숙이, 성숙이 소명이, 소명이 생산이, 생산이 확산이, 확산이 행전, 이런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아, 여러분, 내가 미숙한지 성숙한지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213에 아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성숙한지 미숙한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미숙합니까? 나는 미숙입니까? 성숙입니까? 성숙 씨는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숙 씨는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고 development, 영적 성숙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서 1장 3절에 보시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다, 친밀한 사람이다. 이게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친밀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성경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 한번 인간적인 세상에 와서 보면 한 청년과 한 처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귀고 친밀해져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산이가 되는 거예요, 생산이. 자녀를 베고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몸에 기대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던 사도인데, 사도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사도인데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영적 아비가 누구냐? 영적 아비는 배가 부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자녀를 뵌 사람이에요. 산모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부르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빛의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고 키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꼭 이 훈련이 필요하다. 사실 작년 거의 한 해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교회를 만들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꿔서 이제 또 바꾸겠지만 거의 훈련 교재가 나왔고 주일날 세 번 2-1-3을 하는데 2-1-3 할 때 저희는 9피트의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서로 하는 말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핸드헬드 마이크를 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마이크를 가지고 서로 교통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하니까 과연 그 훈련이 안전한가를 여러분이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견학하세요. 와서 보시고 아 이런 분위기가 안전한 분위기인가. 주일에 세 번 하고 여러분만 원하시면 교회는 4-1-3, 2-2-2, 2-1-3을 계속 주중에도 오픈해서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의 사람은 자녀를 낳고 영적인 아비가 되는 사람이다. 어미가 되는 사람이라 미숙이가 성숙이, 성숙이가 소명이, 소명이가 생산이가 확산이 되는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우리가 내가 어느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저는 모든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과 특별히 직분자들을 초청합니다. 이 훈련에 동참하셔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우리가 생산이로 확산이로 살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간히 말씀하기를 여러분 뉴성교회 우물왕 개구리가 되지 말고 훈련받고 갈고 닦아서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죠.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한국에 침례교 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으로 말하면 라이프웨이처럼 문서 선교를 하고 또 책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관인데 거기서 저희 교회랑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그 교협을 맺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포설이 와서 우리 안주집사회에서 몇몇 분들이 직접 그 진흥원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와 그분들에게 서로 상호 간에 도전이 되고 보탬이 되겠다 해서 일단은 2년간 저희가 교육 계약은 아니고 교협 이제 기관과 교회에 협약을 맺었는데 이 협약서에 보시게 되면 협약서가 맞네요. 저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이 협력을 맺는 내용이 뭐냐 하면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상호 교류, 거기 연구 저희 연구한 걸 서로 교류하는 거, 출판 및 저서를 위한 상호 교류. 지금 저기에서 세 분이 최근에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 책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준비해서 내 신앙의 내용을 책으로 내시면 출판사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젠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 번째는 홍보 및 후원을 위한 상호 교류. 네 번째는 세미나, 각종 집회, 어린이, 청소년 등 방문 캠프 등 공동 개최. 다섯 번째, 기타 양 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업. 이 다섯 가지를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그 한국에 나가신 기회가 있으면 교회랑 조율하셔서 한국에 교회를 가져서 간증하시고 세미나하시고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거기 있는 분들이 미국에 올 경우에는 달라스에 오실 경우에 또 저희랑 시간을 조절해서 또 그분들의 좋은 점들을 우리가 배우는 이런 기회를 저희가 가질 것입니다. 훈련 받겠다. 내가 미숙이로 남아있지 않고 성숙이가 되겠다. 성숙이에서 소명이, 소명이에서 생산이, 생산이에서 확산이가 되겠다. 나는 절대 이 기간 동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내 영혼의 건강이 물된 동산에 있는 것처럼 뭔가 하겠다. 가서 밟는 땅은 다
다 주겠다. 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We are ready.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만 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시간과 장소를 조절해서 여러분에게 보탬이 되고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혼자 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준비된 분들과 함께 여러분은 섬김으로 너희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하나님은 30만 마일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은 3만 마일.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 크기의 기업을 차지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런 기간에 수동적으로 수비자가 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서 영적 기업을 소유하시는 뉴송의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기간에 수어 팀들은 주중에 줌으로 화상으로 만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여정들과 남정들의 헌신과 수고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각자에게 오늘 주의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영혼의 뿌리를 내리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뉴송 라이프, 4.13, 222, 213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는 귀한 일과 더불어 낳은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 삼는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영역을 넓히고 예수님을 이 땅에 알리는 이 특권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립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잘 조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독생자 예수님의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영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